아프리카 TV 시청자 즐겨찾기 유튜브에는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많이 좀 눌러주세요. 따봉! 빵이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뭐 질투를 할 만큼 저희가 뭐 다른 확률이 아예 없는데 제가 초반에 빵이랑 같이 싸움을 탔었을 때예요. 그래서 내가 친정 식구랑 이제 우리 여보를 소개시켜 줄 때야. 근데 친정 식구 언니들이랑 이제 빵이랑 같이 막 술을 먹는 자리를 갔어요. 근데 점원도 알바생인데 그 점원 걔가 약간 좀 작고 귀여운 애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술자리에 가끔 앉아가지고 뭐 술도 가끔씩 하고 막 이렇게 우리 테이블에 와서 가끔씩 얘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. 근데 빵이가 그 친구한테 굉장히 친절한 거야. 그러니까 빵이는 원래 친절한데 저는 그때 그렇게 친절한지 몰랐으니까 뭐 안주를 갖다 주면 지가 막 일어나서 안주를 받아서 막 테이블에 놓고 그리고 막 지가 치워서 막 갖다 주고 막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쟤가 왜 이렇게 쟤한테 친절하지? 알바생한테 너무 과친절한데? 하면서 이미 마음이 뒤틀렸어. 그리고 이제 둘이 담배를 또 피러 가더라고요. 둘만 어떻게 저는 근데 전 담배를 안 펴요. 이제 빵이랑 이제 그 친구랑 담배를 피는데 이제 쇼인도 밖에서 유리 벽이니까 제가 밖에서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안 보는 척하면서 계속 보고 있었죠. 이렇게 언니들하고 얘기하는 척하면서 아니 글쎄 걔가 벌써 또 누구랑 만났어? 걔는 진짜 남자도 잘 만난다. 우리가 볼 때 진짜 못생겼는데 걔 무슨 재주래? 그래서 빵이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지. 근데 이제 우리 친정 식구가 또 그 점원을 알아. 친정 식구가 또 괜히 그런 말을 하는 거야. 쟤 딱 봐도 빵이 좋아하는데 쟤 빵이 같은 스타일 환장해. 이러는 거예요. 아 진짜? 근데 그 말이 흘려서 그냥 재미로 한 얘기인데 저는 그 말이 흘려 듣지가 않았죠. 뭐라고? 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그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는데 봤더니 자꾸 막 눈웃음 치면서 뭔가 그 여우짓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질투심이 너무 불타올라가지고 이제 그 술자리가 끝나고 이제 돌아가면서 원래는 제가 그런 걸 얘기를 안 하고 아 맞아 기억난다. 제가 이제 원래 그런 걸 얘기 안 하는데 돌아가서 이제 택시 탈 때 제가 막 얘기를 했죠. 내한테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. 이제 택시를 탔어. 이제 술자리가 다 끝나고 이제 그 자리에선 제가 완전 뚱해 있었어요. 그냥 뭐 그냥 별로 리액션도 잘 안 해주고 빵이한테 좀 뚱해 있었다가 이제 택시를 탔어. 이제 또 집으로 넘어가는 길에 빵이한테 너 귀여운 스타일 좋아하나 봐. 맞아. 너 귀여운 스타일 좋아하나 봐? 뭐 이렇게 했더니 빵이가 아닌데? 난 뭐 어리 너밖에 없는데 했더니 너 좀 작고 아기자기한 스타일 좋아하나 봐? 막 이렇게 얘기해. 빵이가 또 이제 전혀 못 알아듣는 거야. 그래서 못 알아듣길래 너무 답답해서 아니 걔 너 술집이랑 분위기 좋던데 왜? 맞아. 네가 직접적으로 그걸 얘기했어. 내가 예, 못 견디고 근데 그때 이제 알았어요. 어? 야 오해하지 마라. 내가 절대 안 그렇다 하면서 아니 그때부터 계속 그 학교에서 무슨 얘기했냐 둘이? 좋아 죽던데? 하면서 서로 뭐 웃으면서 좋아 죽던데 무슨 얘기했냐? 이런 아니 별말 안 했으니까 아니 무슨 얘기했냐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. 내가 얘기했지. 원래 저는 그런 얘기하는 성격이 절대 아니거든요. 근데 너무 좋아하니까 그게 여기에서 뭔가 이런 거 기분 알 거예요. 여기서 해소되지가 않는 거야. 내 마음속에서 그 말을 꼭 해서 그걸 확인 받아야 될 것 같은 거야. 너 귀여운 애 좋아하는 건 같은데? 너 자꾸 귀여운 애 만나야 될 것 같아. 뭐 이렇게 하는데 빵이가 못 알아들어서 걔 있잖아 알바생 걔랑 둘이 단둘이 담배 피고 웃고 자고 즐기고 난리가 났더만 왜. 맞아 예. 그 직접적으로 제가 들었어요.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빵이한테 아니야 하면서 빵이가 이제 그때 그게 그날 끝난 게 아니고 며칠 갔어 니가 그걸 아니 계속 뭐만 좀 있잖아요 하면은 왜 걔 생각나냐? 뭐 이런 식으로 그러는 거예요. 그쵸. 너무 좋아하면 이게 말을 안 하고 못 보이겠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제 고민 상담할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안 돼요.